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팅의 주인공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이곳은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안고 몰려드는 노량진 학원가. 청춘의 한가운데 서서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잘 마시는 학생들 들어가시오. 얼른들 와서 먹어. 이모예요. 공부들 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다 내 새끼들 같다, 내 새끼들. 뭐야? 어머. 어머, 시윤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나. 옆에 이모님이 더 반가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갑자기 일어났어. 이모님 스무 개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드라마 생동성 연애에서 윤시윤 씨는 경찰 공무원 준비생으로 생동성 실험이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참여. 부작용으로 히어로가 되는 역할을 맡아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컵밥을 좀 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이게 또 어떻게 또 지켜지게 됐어요. 그럼 오늘 이거 자비를 다 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쏘는 걸로. 정말? 그러면 응원의 컵밥을 100분의 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인가요? 100분이에요. 아... 왜요? 사비가 좀 부족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커피카드니까요. 윤시윤 씨의 컵밥 이벤트 소식에 노량진이 들썩! 정성이 듬뿍 담긴 컵밥 제조 들어갑니다. 와! 아, 우리 시윤 씨. 네. 진짜 생활 밀착형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흘렸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도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게 편집이 편집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귀엽게 아주 만화처럼. 그러니까. 아, 지금 또 매너 허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동구 씨가. 승희 씨랑 이게 방송하기가 참 좋은 게 뭔가 구혜산 안재현처럼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런 구도 나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 일단 지금 하나가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밥 먹을 시간마저도 없네. 네. 돈 없고. 네. 꿈만 많은 이 세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 청춘들의 치열한 삶에 깊은 공감을 한 윤시윤 씨.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응원의 컵밥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책이 이렇게 좀 두껍게. 그러게. 적정 필기 노트 난리 났어 지금. 오빠 온다 해가지고. 아, 오빠 온다 해가지고. 호스텔 언니가 알려줘가지고. 호스텔 언니가 알려줘가지고. 시험 날이 언제죠? 3월달이랑 2월달에 승부. 3월과 2월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 자,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합격 기원!